사진으로 픽한 오늘의 이슈 픽앤픽입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26살 조주빈. 이 얼굴과 이 이름 기억하십니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놀라운데요. 지난달 7일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는 궤변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블로그는 누가 운영한 걸까요?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하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 씨의 태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성의 길을 걷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공판 중엔 100통이 넘는 반성문을 쓰기도 했죠.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으로 형량을 감경받은 조주빈. 반성은 모두 거짓이었고 감경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걸까요? 현재 해당 블로그가 올라간 포털 사이트는 범죄인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 정책에 따라 블로그 운영을 중지시켰는데요. 하지만 과거 극악스럽던 그의 범죄가 또다시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는 한 기자의 모습입니다. 개막식 상황을 묻는 앵커. Ga naar China, naar onze correspondent Sjoerd Den Daas. Sjoerd, jij staat vlakbij het stadion. Wat gaat China de komende uren laten zien? 그런데 갑자기 붉은 완장을 팔에 찬 남성이 돌연 카메라 앞으로 난입합니다.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기자의 두 팔을 잡아당기는데요. 한 손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가리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자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보도를 이어가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은 더욱 거칠게 기자를 가로막습니다. Ja, we worden hier inmiddels, je merkt het, al weggetrokken. Ja. We zijn net ook al bij een ander gebied weggezet. Dus ik vrees dat wij later even bij je moeten terugkomen. Ja, 기자가 방송 중이라고 말해보지만 보안 요원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생방송을 중단하는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앵커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방송을 제지한 이유가 화려한 올림픽 경기장 대신 어두운 길거리가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올림픽 보도를 제지당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NOS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 특파원이 카메라 앞에서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갔다며 중국에 있는 취재진에게는 이런 일이 점점 일상이 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실 식사 제공에 편파 판정 논란, 그리고 붉은 완장의 등장까지 세계인의 축제를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가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픽앤픽이었습니다.